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어제는 큰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좀 만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하락세도 좀 이어졌었는데 오늘 반등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2420선을 좀 지지해줬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FOMC 의사록도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만 뭐 그것을 좀 미리 선반영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에서도 뭐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즉 워낙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선물 쪽의 수급이 아닌 선물 쪽의 수급이 강세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엔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보다는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준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업종 순환매를 노려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원격 진료 관련된 흐름들과 또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원격 진료 관련된 흐름들에서는 좀 정부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강한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은 좋으나 단기 너무 강한 과열된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함께 해봤고요. 내일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